이거는 남편이 주문한 하시포테이토고요. 저는 애플파이랑 저는 그냥 머핀 주문하고요. 남편은 치즈 로코모코 머핀 주문했어요. 이거는 아이스커피예요. 아, 치즈 할대로 치즈 들어있는 거였어. 내일 좀 깨끗한 옷차림으로 가야 되는 레스토랑이 있어서 옷 다림질 미리 해두려고요. 이 바지는 다림질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게 안 좋겠어요. 못 찾는 건가? 해도 돼요. 오늘은 남색깔 약간 목 위로 올라오는 반팔 입고요. 밑에 바지는 그냥 청바지 입고 신발 검은색깔 플랫슈즈 신고 양산 들고 나갈 거예요. 가방은 그냥 이 가방 메고 가요. 어제 산 양산 쓰고 가고 있는데 양산을 평소에 안 쓰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요. 쓰고 가는 게. 헤이. 헤이. 방에 들어왔어요. 여기 침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 조그만 거 있고 이번에 결혼 기념일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과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욕실은 좀 특이하다. 세면대 두 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메니티는 항상 웨스팅 호텔에 있던 어메니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무슨 화장품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하다. 여기 샤워하는 데 있고 그 옆에 화장실 있고 이쪽에 욕조도 조금 작긴 한데 욕조도 있어요. 그리고 뷰는 날씨가 좋아서 엄청 눈부셔. 저희 집 뷰예요. 집이 보이는 뷰고 저쪽에는 요도가와라고 요도강이 보여요. 오사카에 있는 강. 날씨 오늘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커피 머신이 있었어요. 아니요. 네스프레소 있고 좋게 캡슐 4개 들어있어요.
이 매니큐어 꽤 전에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발라가지고 오늘 한번 바르려고 들고 왔어요. 약간 여름이랑 좀안 어울리는 색깔이긴 한데,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다 발랐어요.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원래 가려고 했던 파스타 집이 있는데 계속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근처에 있는 오뎅집에 오뎅 먹으러 가려고요. 치쿠와 또 고보탱 또 치즈 롤 캬베츠 또 스지데 오네가이시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コーヒーとポテトセグでしょうか。コーヒーで。あ、コーヒーでお願いします。ノンガル。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저는 이제 체크아웃 하러 갈 거예요. 다시 드프레르. 아리아도. 오늘은 여기서 저녁 먹을 거예요. 어제 하지메라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원래 주시는 건지 아니면 기념일이라서 챙겨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 개랑 이렇게 꽃다발 주셨어요. 예뻐요. 아직 이거 내용물을 안 뜯어봐서 지금 열어보려고요. 귀엽다. 벨벳 파우치에 들어있어. 그 찜 같은 병에 들어있는데 티라고 적혀있어요. 설명이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걸쭉한 액체 같은 게 들어있어요. 한번 검색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꽃은 저희 집에 맞는 화병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 이게 있어요. 무인양품 방향제.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방향제를 빼고 임시로 여기로 꼽으면 크게 맞으려나? 아무튼 여기다 꼽아두려고요. 꼽았어요. 여기가 현관 있는 곳이고 원래 여기 인형이 막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그냥 이거 꽃 놔뒀어요. 이건 집에서 만든 요거트인데요. 제가 어제 호텔에도 갔다 오고 아침에 요거트 안 먹은 적도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상할 것 같진 않은데 상할 수도 있어서 빨리 먹으려고 이거를 좀 크림치즈로 만들려고요. 이거 얼마 전에 슈퍼에서 샀던 한국 냉면이에요.
제가 메밀 알레르기 했는데 이거는 냉면인데 메밀이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밀가루로 만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메밀 알레르기 때문에 냉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한국 냉면이랑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면이 엄청 쫄깃해요. 약간 고무 같은 느낌으로. 밀면이랑 또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되게 좀 쫄깃한 면 좋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되게 맛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면 자체가 그냥 저는 좋아하는 면이에요. 낮에 담아놨던 요거트가 물이 이만큼이나 나왔어요.